올해 65살인 김병철 씨. 김 씨는 39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원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원주시 교육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21년에 퇴직했습니다. 정선 고한여자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장까지 하면서 다양한 교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후배 교사는 물론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현직 때와 같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건강한 몸으로 봉사의 개념으로라도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어차피 공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뭐 과학 선생님이면 나름대로 뭐 발명 교실이라든가 하여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김병철 선생님처럼 은퇴한 초중고 교원은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4,200여 명이 넘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만 151명이 퇴직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해마다 만 62세 정년 퇴직자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원 퇴직자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면서 퇴직교사들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 여건이 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강원 지역에서는 은퇴한 교사들의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교 현장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또 그 지식이라든지 계속 남아 있는데 다만 이제 교육 공무원의 어떤 신분만 이제 퇴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돌봄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 공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큰 효과를 얻기는 무리가 있지만 은퇴 후 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은퇴 교사는 물론 은퇴한 전문가들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강원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은퇴자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